깊숙이 파내도 물이 고이지 않는 보송보송한 땅. 한 곳에서 5년 이상 연속으로 재배하는 것이 불가능한 작물. 어찌나 깊숙이 자리 잡고 있는지 기계가 아닌 사람의 손으로는 파낼 수 없는 곳에 숨어있는 농작물. 산에서 찾아낸 약초, 산약이라 불리는 마와 모래밭에서 나는 산삼이라 불리는 우엉입니다. 3대에 이어 재배가 까다롭기로 소문난 마, 우엉을 정복한 남자 이경솔 씨를 만나봅니다. 한창 수확철을 맞은 이경솔 씨의 우엉밭이 있는 곳은 경남 진주. 아니 그런데 재배가 까다로운 작물을 선택한 이유가 뭐예요? 진주시 평거동에는 마 이렇게 재배를 많이 어른들이 많이 하셨습니다. 어르신들이 많이 하시고 아버지도 같이 짓고 우리도 그걸 어릴 때부터 보고 자라왔기 때문에 또 이렇게 다시 농사를 지을 수 있는 것 같이 이렇게 합니다. 이경솔 씨의 성공 포인트 하나. 3대째 이어지고 있는 가업에 대한 믿음과 노하우가 가진 힘입니다. 아버지가 하시기 전에 할아버지 하실 때부터 이제 아침에 나가면은 밭이 있었으니까 이렇게 도와주고 하다 보니까 잘생겼어요. 그리고 겉보기에는 평범한 것처럼 보이지만 특별 관리 중이라는 그러시네요. 한 밭에서 한 가지 작물 가지고 계속 지면 연작 피해가 많이 오기 때문에 5년 정도 짓고 나면은 아래로 한 1m 1m씩 이렇게 바꿔주는 땅을 통째로 바꿔주는 작업을 땅이 좋아야만 건강한 농산물이 나오기 때문에 그렇게 만들어가면서 농사를 짓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뿌리 식물이기 때문에 좋아요. 다른 작물보다 땅의 영향을 많이 얘기예요. 받는 네. 마와 우엉. 특별한 땅 관리를 통해 이렇게 크고 단단한 마, 우엉을 생산할 수 있었다고 하네요. 거기에다가 종자 관리법도 조금 특별하다고 합니다. 마 같은 경우는 이 씨앗을 주워 가지고 땅에 심어서 다시 그걸 한 뼘에서 한 뼘 반 정도, 그러니까 센치로 치면 한 3, 40cm 정도 키워서 그걸 다시 다음에 봄에 다시 파종을 해서 종자를 심습니다. 뿌리 작물은 사람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주기 때문에 병해충 예방도 친환경 재료를 사용, 종자 관리에 더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었습니다. 일단 충산 우엉 같은 경우 약품 처리와 세척 처리를 한 후에 우리 국내로 이렇게 수입이 되기 때문에 일단은 우엉 겉표면에 흙이 없고 일단은 밝은 색상을 띠면서 금빛이 약간 돌면서 일단 약품 처리로 인해서 햇빛에 장시간 노출이 돼도 잘 마르질 않습니다. 아이쿠, 저러다 귀하게 자란 우엉 다치겠어요. 예, 손상되지는 안 하고 또 깊이 내려가는 작물이 돼서 이렇게 장비를 안 하면 팔 수도 없고 손상하는 거는 거의 뭐 없고. 깊게 내린 뿌리 덕에 땅 속에서 충분한 영양을 먹고 자란 이경솔 씨 농가의 마, 우엉. 크기도 두께도 단연 최고를 자랑한다고 하네요. 이제는 마, 우엉이 가족의 모든 것이 되어버린 3대. 어떤 미래를 준비하고 있을까요? 가공과 뭐 6차 산업을 해서 체험활동 및 뭐 이렇게 상품화를 만들어서 더욱 좋은 이익을 창출해서 더 큰 기업이 될 수 있는 그런 농업을 하고 싶습니다. 식이섬유가 풍부해 몸속 독소 배출을 돕는 마, 우엉. 특히 겨울에는 천연 보약이 된다고 하니 많이 드세요. 꼭 TV에서 나오는 기농의 좋은 면과 편한 면만 보시지 마시고 꼭 직접 현장에 가서 그 작물이 어떻게 재배되고 어떤 부분에 어려움이 있는지 이렇게 오랜 시간을 두고 확인을 해보시고 이렇게 기농하실 때 좋은 선택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랜 시간 3대의 고민과 노력, 수많은 땀방울이 일궈낸 밭농사, 깊게 뿌리 내리는 마 우엉처럼 깊게 한 우물만 판 것이 성공 비결 아닐까요? 건강한 밭에서 자란 우엉, 땅의 기운을 먹고 자란 마, 국내 사는지 확인하고 드세요. 직접 주문해 드시면 더욱 좋습니다. 길고 굵고 그렇네요. 대단하네요.